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번화가 골목 상권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였지만 사고 이후 초토화된 이태원의 상권 회복을 이태원 상권 상품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상권 규모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위해 유동인구, 주 연령층과 성별, 구매력 그리고 재방문 비율 등의 구체적인 상권 분석을 해야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서울의 전체적인 상권 규모와 상권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권은 어디일까요? 자치구 전체의 병원과 음식점, 커피숍, 마트 등 주요 생활시설이 주 상권과 단일 규모, 대형 상권과의 도보 연결 상권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상권 순위 1위부터 5위. 첫 번째 지역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의 대표 상권은 건대 상권으로 중곡동부터 이어지는 군자 차산역 상권과 구의역 상권까지 포함하면 광진구에는 6천여 개 이상의 상권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강변부터 이어져 건대 상권에서 군자역까지 이어진 상권은 성수동부터 화양동, 군자역까지 일자리 벨트 확대 지역으로 상권과 함께 일자리 공급까지 갖춰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광진구의 경우 자체 상권의 규모도 크지만 잠실과 성수동, 강남과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서울 주요 대형 상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입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과 강변역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어 테마파크와 대형복합몰 상권 규모도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성동구의 성수동과의 도보 접근성도 좋아 성수동과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상권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중구입니다. 중구의 상권은 크게 명동 상권과 최근 힙지로로 젊은 층의 핫플이 된 을지로 상권 그리고 동대문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높은 명동 상권은 코로나부터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2022년 4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40%대로 떨어졌지만 중국 입국자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 이후 상권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 상권 규모로 보면 청계천의 황학동부터 신당동, 약수역까지 이어진 신당동 상권의 규모가 가장 큰데요. 떡볶이타운으로 유명했던 신당동은 최근 기존의 낡은 공장 골조를 유지한 감성 인테리어를 통해 제2의 힙지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3위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의 대표 상권은 크게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로 3가 상권과 익선동, 삼청동길, 북촌 한옥마을 등이 포함된 안국역 상권,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 동대문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로구의 단일 상권 규모는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종각역 상권부터 쌈지길, 낙원동하구 찜거리 등이 포함된 종로 3가역 상권이 가장 규모가 큰데요. 종로구에선 창덕궁을 중심으로 북촌 한옥마을과 익선동 한옥거리가 종로 최고 핫플로 젊은 층의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부터 성균관대학교까지 이어진 대학로 상권은 단일 상권 규모에선 종로구에서 종로 3가 상권 다음에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으로 경의선숲길처럼 선형으로 된 공원을 세운 상가 부지에 계획해서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하니 청계천과 함께 더욱 커진 녹지 공간과 어우러진 종로 상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위는 마포구입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상권은 7,700여 개 상권이 밀집된 마포구 홍대 상권으로 단일 상권 규모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부터 전연령이 놀기 좋고 먹고 마시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집객력이 좋은 서울 자치구는 강남과 함께 홍대 상권입니다. 망리단길을 포함하여 대부분 지역이 핫플인 홍대 상권의 경우 음식점 비중이 압도적이며 밀집도가 가장 높아 자연스럽게 유흥 상권 또한 발달한 지역입니다. 마포구는 강남 3구와 영등포에 이어 서울 대표 일자리 공급 지역으로 일자리와 상권이 갖춰진 서울의 대표적인 상급지로 대장홍대선, 서부선 등 다양한 교통호재까지 가지고 있어 외부 유입 상승으로 상권이 더욱 발달하게 될 지역입니다. 1위는 강남구입니다. 강남은 크게 강남역 상권과 압구정 상권 그리고 대치동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단일 상권은 대치동 상권이 가장 큰 규모로 대한민국 최고 학군지인 대치동은 다른 상권과 다르게 학원과 상권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압구정 청담 상권과 강남역 상권은 대치동 상권과 다르게 음식점의 비중이 높고 압구정에서 강남역 상권까지 상권이 이어져 있어 강남의 상권은 만 개 이상의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강남은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지하 2층 3층은 대형 상가로 개발되고 삼성동은 GBC 개발로 또 다른 랜드마크 타워가 생기는 초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강남의 마이스 상권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